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 뚫고 가나보다 했는데 쭉 빠지면서 2180선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수, 삼성전자가 움직여버리면 어쨌든 지수의 영향력이 커서 글쎄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빼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할 때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수 자체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실적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실적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매우 매우 좋았습니다. 네. 예, 8조 나올 거라고는 일단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흐름들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역시 실적 발표하는 그날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 구간인지 아니면은 좀 지켜봐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52조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8조 10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잠정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세부 내용들은 7월 말에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영업이익과 실적만 나는데 여기서 똑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는 점. DP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나왔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컨센서스가 51조 1000억이니까 매출액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FN 가이드의 컨센서스를 보면 6조 5천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추이를 보면은 7조 원 이상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7조 원 이상을 예상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일회성 비용을 빼고 한 거였는지 포함하고 한 건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예. 7조 원 넘게 예상했던 게 근데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만 봐도 잘 나왔겠거니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8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사실 이거는 뭐 일회성 비용,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8이라는 숫자를 봤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실적이 잘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는 그 전날에 나오거나 오늘 아침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8조 원, 8조 원인데 7조 원대로 얘기가 계속 났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7조 5천억까지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이익 부분이 한 9천억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한 8조 5천억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7조 5천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8조는 굉장히 좋아요. 8조는 굉장히 좋고 제가 해외 외 외신 쪽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다. 네. 애플 쪽에서의 지금 이제 DP 쪽에서의 보상금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뭐 그래서 보면 어쨌든 8조 원을 봤다는 것 자체만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예상치를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익 부분이 50% 이상을 넘었을 거라고 영업이익단에서는 네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쁜 얘기를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찾을 건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찾을 건수는 하나 있긴 있어 사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예. 수요가 낮아져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으로 네. 좀 부담이 될 요인은 된다. 왜냐하면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반도체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 된다면 좀 3분기에는 부진하지 않을까 뭐 요거 정도? 그래도 별로군요. 이게 그 항상 나왔던 얘기 것인가? 정도 아닐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악재로 봤던 부분, 그러니까 부담이 될 부분도 뭐 시장에서 나왔던 대로.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서프라이즈인데 라는 생각했는데 뭐 나쁜 얘기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예.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예. 어제 2% 올랐으니까 예. 아,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일단 수급적으로 눌러주는 거 아니냐. 수급적으로. 만기일도 있고 이러니까. 아 만기. 예, 그러니까 일단 수급적으로 눌려주고 일단 다음에 가자. 근데 SK하이닉스가 0.8% 빠지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적인 부분의 부담은 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SK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는 건 아닐까 싶어요. 이 두 개가 움직이면 진짜 지수 자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계속 유동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에서 일단 실적은 좋은 거 알고 그대로 나왔으니까 좀 눌렀다가 가자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단순하게.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누가 파는지 그 수급을 좀 봤는데 뭐 이게 중간 집계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어제와 그제 샀던 것과 비교, 그제는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합쳐서 이틀 동안 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거든요. 이 정도면은 네. 거의 그러니까 외국인은 미리 사는 것 같아. 외국인은 뭐 예, 특별히 예. 움직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에서도 사실 어제 샀던 물량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오후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은 어떨까 싶어요. 한 네, 실적 맞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좋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차익 실현? 네. 그래서 예,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예. 좀 치열하게 지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제 개인적인 이게 추측을 하게 되고 네네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이 가장 좀 적절한 가격이다. 뭐 그런 얘기도 적정가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사실 어떤 실물 경제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그런데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라는 종목만큼은 굉장히 좀 정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규모가 확실히 그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을 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차익 실현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매수 가격이 5만 3천에서 5만 1천원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 위에서는 일단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좀 많이 못 갔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지금 영향이 또 엄청 커졌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종가상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을 보게 된다면 좋았다는 거에 대한 뭐 반론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일회성 이익이라고 하고 반도체 수요가 한 분기 정도 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 선전했다는 부분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차익 실현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요거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시장까지 저는 장 막판까지 오늘만큼은 삼성전자 계속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LG전자도 실적을 곧 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LG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 자체의 규모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워낙 가전이라는 것은 형편이 어려우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꾸준하게 많이 좀 이익이 올라왔을 거예요. 영업이익이나 마진은 좀 컸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이슨이냐, 네. 코드제로나, 네. 홀트제로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신데 소비자분들이. 제가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뭘로 했어요? 청소기를 되게 고민했거든요. 네네. LG나 다이슨 중에 하나를 사야겠다 네.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못 사겠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비싸긴 해요. 비싸긴 근데, 하더라고요. 예, 근데 쓰신 분들은 보면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 건조기를 샀을 때 그 느낌.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음 월급 때를 노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네. 요즘 스마트폰 얘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LG에 대한 스마트폰? 인도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인도 중국 불매운동?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이 인도에서 정말 많이 팔렸었는데 맞아요. 예. 둘이 지금 진짜 주먹쥐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경에서. 그렇죠. 예, 예. 군인들끼리 주먹쥐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LG전자 스마트폰의 매출이 10배가 늘었다. 인도에서? 예.
안 팔리다 엄청 팔리는 모양이네. 근데 그거를 네. 제가 그래서 좀 팩트 체크를 하려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배 상승한 게 지난 두 달 동안의 매출이 10배 상승한 게 얼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와,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럼 다섯 배로 하지 그냥. 그러니까 얼추 맞다라는 그 워딩에 대해서 그래도 10배라면은 진짜 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얼추 맞다라고 했을 네, 것 같은데 네, 딱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죠. 정확히 얼마가 늘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많은 분들이 만약에 제목만 읽었을 경우에는 진짜 뭐 LG전자 괜찮게 팔았나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거 100% 증가, 10배 증가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절대로 네. 한 대에서 10대 팔리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사이를 파고드는 네. 그런 스마트폰 기기가 있더라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 보죠. 스마트폰 쪽에서 얼마나 나올지 한번 예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네. 수익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LG전자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반응 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먼저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네. 이런 점들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증권가의 시각 우리 안 봤죠? 네. 예. 삼성전자 실적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고요. 2분기 실적을 본업 회복과 일회성의 하모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는 기대한 바와 같이 견조한 실적 개선이 시현되고 있고 세트 사업부의 경우에는 2분기 후반에 글로벌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출하량 증가, 비용 절감 효과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플레이 부문에 1.3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보상금 애플에서 이제 지급을 했다고 하죠. 이걸 합쳐서 다 해서 1.3조 원인데 이 부분에 일회성 이익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서 이걸 제외한다면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능가하는 수준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가를 6만 6천 원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결국 그거네요. 그냥 기대치 정도 나왔다. 맞습니다. 컨센서스 정도로 부합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는 말쯤에 다시 한번 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해주시겠습니다. 기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